Next battle. Round one. Fight. Round two. Fight. Round three. Fight. Challenger. Lee Chao Long.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Round one. Fight. Round two, fight. Round three, fight. Round four. Fight! Round
Kowloon wins.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New challenger. 마이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시험 중.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들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그 기대하신 것만큼의 고계급의 그 계급 따먹기는 없는데요. 그래도 뭐, 네, 지금 뭐 홀맨 군하고 눈이 큰 아이, 네, 눈이 무척 큰 아이 ccer 군의 지금, 근데 왜 ccer 군이 리를 하는지 글쎄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또 뭐 하고 있으니 말릴 수도 없고요. 요즘은 날씨가 그래도 지낼만해졌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좀 날씨가 시원해졌기 때문에 자 게임장으로 고고싱.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카 됐어요. 뭐 주말 로얄 럼블 때문에 전부 모여야 됩니다. 그날은 네임드 유저들이 전부 모여야 되고 그날 아마 그 방송이 오후 1시나 2시 녹화가 들어갈 것 같은데 아마 고개시 끝나고 나면은 또 모여서 또 3, 3, 5 계급을 그냥 떨어뜨리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말구가 승단을 한 지도 거의 이제 일주일이 조금쯤 되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 한번 그렇게 또 해보는 것도 괜찮고 네, 선칩도 있고 레인도 있고 또 누가 있나? 내 하원 떨어졌지? 다시 올라갔어? 못 올라갔어도 뭐가 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네, 선칩은 요새 러시아를 갔는지 잘 안 보이고요. 무릎은 뭐 그제 대구로 갔고 아마 선칩이 러시아 쪽의 대회 때문에 아마 출국한 걸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신빙성은 없습니다. 잡동 캐릭도 있군요. 잡동 캐릭도 있고 네 선칩이 그 말 되네요. 선칩을 팔기 위해서 러시아에 갔다. 글쎄 게임하러 간 거 아니고? 난 또 게임하러 간 줄 알았는데요. 깎아 팔러 가셨군요. 그래도 뭐 곧 돌아오겠죠. 잡다, 선칩, 무릎, 말구 뭐 이렇게
아, 레인도 있네. 한 이렇게 다섯 명 정도 같으네요. 지금 근데 또 누가, 아, 정말 얼마 안 되는군요. 혹시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의 철권 그 참 시장 그 유저층이 상당히 적은 것 같으네요. 아, 이게 벌써 나온 지가 아 2년 반 정도 좋게 됐는데 아 최고 계급이 5명 밖에 없다는 것은 아, 좀 아쉬운 얘기죠. 그쵸, 아쉽습니다. 한 뭐 한 30에서 한 50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야 또 여러분들이 맨날 또 그런 것만 보여드릴 텐데 아 미쿡에 두 명이 있나요? 철권하고 스퍼가 나올려는지 뭐 그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해서 나올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리시고요. 아마 올해는 없을 것 같고 내년 뭐 후반기나 다음에 초반에 그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직은 확실히 뭐 난코 쪽 그 발표도 안 났기 때문에 뭐 아직은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저희야 뭐 프로그램 나오면은